업계 1위 유병자 간편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색깔 보시면 어디 보험사인지 아실 거예요. 저 보험왕과 함께 지금 업계 1위 유병자 보험 왜 이렇게 잘 팔리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보험왕이고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이 있어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자, 갑자기 찾아오는 심장마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심장마비로 뭐 정말 사망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후유장애도 겪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과도한 스트레스나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심장이 답답하고 이게 쫄깃쫄깃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거 부정맥이나 아니면 협심증 오는 거 아니야? 저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진단미보험 하나 가입을 했거든요. 자, 갑자기 찾아오는 심장마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요. 연간 3만 명 이상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50대 이상은 심장질환 정말 준비해야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20대 이하 아무래도 뭐 20대 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겠지만 60대가 가장 많고요. 여기 도표로 보시면요. 그리고 뭐 50대 18.8% 정말 많이 걸리죠. 그리고 40대 아무래도 7.5% 그리고 30대 2.3% 근데 20대도 아무래도 2.5%이긴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많이 걸린다는 거죠. 특히 심장질환의 약 88%가 몇 대라고요? 50대 이상의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심장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9월부터 심장초음파 이제 건보에서 급여 적용이 확대가 됐어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걸리고 요즘에 좀 비급여 부분은 좀 환자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건강보험에서도 이제 급여 부분 적용이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자, 2021년 제17차 이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오는 이제 9월부터 심장초음파 검사 이제 건보에서 급여 적용이 확대가 됐고요. 비용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제 빨리 이제 됐으면 좋겠네요. 자, 뇌뿐만 아니고 심장 검사 또한 건보 급여 확대가 됐기 때문에 연간 1회예요. 그래서 검사 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가 됐다는 겁니다. 자, 부정맥이에요. 심장 저격수죠. 별다른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답답하거나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정말로 심장 저격수, 부정맥 심장질환을 거의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부정맥이란 불규칙한 심장 박동, 빠르거나 느리거나 불규칙적으로 일단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빅맥, 아니면은 서맥, 혹은 오른쪽에 보시면 인공 심방 박동기, 아무래도 페이스메이커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장착이 되거나 수술할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심방세동, 여러가지 이유에 대해서요. 자, 부정맥의 발병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의 나이에는 장사가 없잖아요. 노화, 퇴행성 변화, 그 다음에 심장의 노화, 아니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두 번째는 유전성 부정맥, 아무래도 장년층이나 돌연사 이런 분들 많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심부전, 아무래도 심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부정맥을 아무래도 발생 원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심방세동은 일반 인구의 1%에서 발생이 되며 80세 이상의 환자에게도 5%에서 15% 정도 유병률을 보인다. 자, 대부분의 심방세동 환자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다양한 동방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심방세동 환자의 4명의 1명꼴은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심방세동 환자 수는요, 일단은 심방세동의 환자 추이에요. 국내의 심방세동 환자는 고령화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16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무려 35.4%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고혈압, 당뇨이나 합병증 이런 것도 무시 못하겠지만 뭐 식습관 아니면 뭐 유전자 뭐 유전 뭐 이런 거 아니면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환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 환자가 다른 뇌졸중 환자에 비해 입원 기간이 길고요. 또 영구장애를 입을 확률이 약 50%에 달한다는 거죠. 정말 무시 못한 어떤 퍼센테이지 지금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맥으로 인한 합병증, 심부전, 뇌경색, 심장마비 등을 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병자 보험은 기왕력을 보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3년 전에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받은 고객들은 325, 335 상품 가입 시 보상이 될까요? 자, 동일 질병, 동일 부위에는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쉽지만 보상이 안 돼요. 하지만
동의 진단, 하지만 다른 부위에요. 이런 건 보상이 가능하죠. 유병자 몸에서. 또 반대로는 다른 진단, 동일 부위는 역시 보상을 가능해요. 근데 동일 진단, 동일 부위는 보장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뇌출혈과 뇌졸중, 뇌혈관 포함 관계,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종신보험 그리고 예전에 생명보험이 왜 안 좋다고 말을 하냐면, 일단 최다 뇌출혈이에요. 질병코드 3개, 이것보다 좀 더 진화가 되고 보장 범위가 넓은 게 뇌졸중이죠. 질병코드 6개, 하지만 뇌혈관 질병코드가 10개예요 자, 그 부분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뭐 거미막 출혈, 그 다음에 뭐 뇌출혈, 아니면은 뭐 두 개의 뇌출혈, 아니면 뇌경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뇌출혈 코드는 3개예요 보상받기 정말 힘들죠. 저도 15년 보험 인생에 뇌출혈 받은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자, 손해보험에는 예전에는 뇌졸중 질병 분류 코드가 6개였어요 네, 6개였는데 이렇게 6개. 하지만 이걸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뇌혈관 코드 10개 되는 거죠. 그래서 I60서부터 I69까지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가 있는 게 피 좋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거의 종신보험이나 생명보험은 뇌출혈밖에 없었고 손해보험에는 뇌졸중이 있었는데요. 뇌졸중만 있어도 솔직히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지만 이왕이면 모두 다 보장이 되는 뇌혈관 분류코드가 있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뇌출혈, 그 위에가 뇌경색, 뇌졸중, 그 위에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진단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심장질환도 똑같아요. 일단은 급성심근경색, 그 위에가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허혈성 심장질환 그 위에가 심장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 뇌혈관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출혈 있고 그 위에가 뇌졸중, 그 위에가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똑같이 심장질환도요. 급성심근경색. 근데 급성심근경색 진단받은 사람 정말로 드물어요. 정말 때려 죽어도 로또보다는 뭐 쉬울지언정. 근데 급성심근경색 솔직히 진단받은 사람 제가 딱 한 명 봤어요. 그래서 급성심근경색 그 위에가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질병 분류 코드가 6개, 그 위에가 심장질환이란 거죠. 그래서 심장질환을 탑재를 해야 되는데 심장질환이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심장질환 코드가 무조건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얘기 분류 코드를 볼게요. 일단은 I12서부터 223, 이게 모두가 급성 심근경색이고요.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여기서 가장 범위가 넓은 게 뭐냐면 협심증이에요. I20, 요 코드가 가장 많이 걸리고 가슴이 쫄깃쫄깃하고 답답하면 뭐가 많이 걸린다고요? 협심증이에요. 협심증은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걸리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뭐 급성 심근경색, 후속 심근경색, 그리고 합병증, 그 다음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그 다음 만성 허혈심장병, 이렇게 해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걸리긴 하는데요. 그것보다 좀 전에 뇌졸중 위에가 뇌혈관 진단이었잖아요. 똑같아요. 심장질환도 심장질환 1,2가 있는데 이 모든 게 보장이 되는 쪽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1, 2로 써. 그러면 질병 분류 코드가 I20서부터 어디까지죠? I50까지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되냐면 K4 심장질환에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급성 심근경색 보장 범위가 작아서 허혈성 심장질환 요즘에 많이 가입하잖아요.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 가입했다가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발작성 빈맥, 아니면 심방세도 및 조동, 아니면은 뭐 심부전, 이런 거에서 진단 받으면 보상을 아예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급성 심근염이나 아니면은 심장판방에 뭐 기타 질환, 아니면 급성 심장막염, 이런 거에서 다 보장이 되는 심장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나 표준치에도 가입이 되지만 왜 K사가 이제 7월 달에 유병자 보험 정말 탑으로 왜 많이 가입을 하냐면요. 그 전에 3월 달에는 333 HSI에서 가장 많이 팔렸어요. 왜냐? 수수비 보험에서 매회 반복적으로 생명보험 약간 쓰고 있고 거기다가 심장질환에도 수술 코드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K사가 이제 7월 달에는 애치상을 이겼어요. 짓눌렀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유병자 보험에도 그냥 표준체에도 심장질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유병자 보험에서도 탑재가 됐다는 거예요. 심장질환 진단비가요. 자, 그러면 K사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다 이름 나와 있으니까 그냥 KB라고 할게요. 자, K사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게 보장이 되는데 중간에 아쉽지만 부정맥 기타 심부 예 심장 부정맥이 보장이 안 돼요. 유병자 보험에는. 그래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나머지 타 회사들은요, 일단은
그 뭐랄까 협진증 예 I20-24-25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유병자 보험에서 탑재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A사 저는 어딘지 아는데 참 말하기가 H회사 아니면은 M사 네 아니면은 S화재 아니면은 D화재 이런 데서는 I20-24-25 요것만 보장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보장이 안 된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I30서부터 I48까지 다 X잖아요. 모두 다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허혈성 신장질환 모두 포함해서 이 2,000만원까지 그리고 1,000만원 합산해서 모두가 신장질환에서 이 K 지금 말할게요. KB 손해보험에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뭐 중간에 부정맥 기타 뭐 심장 부정맥은 보장이 안 되지만 이 외에도 부정맥 아니면 급성 진경색 후속 그리고 인공 소생 이제 성공한 심장 정지 모두가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보장이 된다. 타사 같은 경우도 되긴 하지만 요 위에 거 이제 급성 진근경색만 보장이 되고 심부전증이나 아니면은 뭐 인공 소생 이런 거는 보상이 안 된다. 하지만 K사는 보장이 된다. 어디서요? 매우 손해율이 높은 유병자 보험 간편한 보험에서 이제 가입이 되고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진단비가 유병자 보험에도 탑재가 돼서 보장이 되지만 여기서 더 대박인 게 뭐냐면 수술비예요. 수술비. 수술비가 기존의 수술비랑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랑 심장질환 수술비랑 뭐가 틀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하니까 눈 부릅뜨고 크게 보세요. 자, 심장질환 수술비예요. 일단은 기존에는 급성 심근경색 그다음 후소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수술비거든요. 예, 수술비고 여기 밑에가 뇌졸증, 뇌졸증에서 있는 다 예, 이게 다 뇌졸증 보장이에요. 그래서 협심증, 그다음에 기타 급성 심근경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이제 허혈 심장병 이게 다 되는데요. 이거 외에도 나머지 부분들이 모두 다 심장질환 수술비에서 탑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는 요 달랑 고작 겨우 I2에서부터 I25 블루코드 6개만 수술비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 유병자 보험 아니면 일반 보험에서는 허혈성 수술비가만 탑재가 됐어요. 뭐 D사나 아니면은 다른데 뭐 M사나 아니면 S사에서 근데 일단은 K사에서는 무려 심장질환 수술비가 42개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 6개를 포함한 42개면 몇 개예요? 거의 다 48개. 네. 48개가 되기 때문에, 아, 죄송해요. 42개도 6개 빼면 36개. 6개를 포함한. 네. 그래서 46개가 여기서 다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심장질환 수술비.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진단비에서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딴 데는 6개지만 여기서는 마흔 몇 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수술비 또한 매우 큰 폭으로 보장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뿐만 아니고 일반 보험 표준체 뿐만 아니고 유병자 보험에서도 부정맥 심부전증 진단비 블루코드도 질병코드도 높고 또 수술비도 다른 데서는 6개지만 달랑되지만 일단은 K사는 일단은 7월 달에 정말 많은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42개에 대해서 질병 분류코드로 인해서 수술했을 경우 보장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K사가 7월 달에 불티나게 팔릴 수 있었던 게 유병자 보험 기본형에서 진단비도 보장 범위가 확대가 됐지만 수술했을 경우에도 보장 범위가 확대가 됐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다. 자, 2대 질환 가입 금액도요, 일단은 60세까지가 아니에요. 70세까지 확대가 됐어요. 자, 60대의 유병자도 KB 손해보험에서 2대 질환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일단은 간편한 유병자 보험에서 60세에서 70세까지 2대 질환. 자, 60세에서 예전에는 내 허유가 1,000만원 밖에 가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000만원씩 통 크게 보장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장 범위가 넓은 예, 뇌혈관 수술비와 심장질환 수술비가 탑재가 됐다. 그래서 64세까지는 2,000만원씩, 65세에서 69세까지는 1,500만원까지 수술비가 탑재가 됐고요. 진단비는 1,000만원, 그리고 70세까지는 500만원, 나머지는 1,5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남성은 10만원, 여성은 7만원, 거의 3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보험료가 뭐 7만원, 5만원대, 7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열과 허혈성 뭐 유사미 뭐 60세까지는 1,000만원까지 됐지만 2,000만원 무조건 더블로 가! 그래서 아무래도 통 크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K사 유병자 보험 정말 파워풀하고 진단비 한도도 높고 범위도 넓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수술비도 보장 한도가 높고 보장 범위가 넓고 그래서 K사가 왜 압도적으로 정말 잘 팔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간편보험에도 부정맥, 심부전 포함한 신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모두 다 K사 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0세까지는 뇌혈관, 심혈관, 일단 신장질환, 사전 플랜이에요. 그래서 뇌혈관, 신장질환 진단비가 2천만 원씩 가입이 되고요. 그 뇌혈관, 신장질환 수술비가 2천만 원. 42가지의 질병 블루코드 수술했을 때 42가지가 보장이 된다. 타사는 달랑 고작 6개밖에 안 된다. 똑같은 보험료를 냈다 할지라도요, 42가지 범위 내에서 보장받으면 1,2천만 원. 정말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왜 뇌혈관 심장질환 2천만 원이고 수술비가 2천만 원인지 말씀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끊겼는데. 자, 일단은 일반 상해 사망 100만 원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진단금 2천만 원. 그 다음에 뇌혈관 수술비 2천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1천만 원인데 밑에 심장질환 특정 1, 2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서 보장 범위가 넓게끔 2천만 원이란 거예요. 그 심장질환 수술비 타사는 6가지인데 K사는 42가지가 보장이 된다. 그래서 2천만 원. 자, 그래서 40대, 50대, 60대에 내 5대 납입면제 때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이제 60대가 확 올라가네요. 그 납입면제 및 적용 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다. 자, 여성 같은 경우는 40대, 50대 솔직히 보험료 큰 차이 안 나요. 하지만 60대 때가 이제 82,000원. 그 납입면제 미 적용하면 거의 11,000원 정도 60대 기준으로. 그리고 뭐 50대는 한 14,0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납입면제 미 적용은 1,000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편한 335, 325, 이제 뇌혈관, 심혈관 2,000만 원 플랜이에요. 70세까지는 뇌혈관, 심혈관 2,000만 원 플랜인데요. 61세부터 65세까지는 뇌혈관 심장질환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 뇌혈관 심장질환 무려 42가지 1,500만 원 보장이 가능하다. 자, 66세에서 70세까지는 뇌혈관 심혈관 500만 원, 이제 500만 원 축소가 됐고요. 네, 심혈관 뇌혈관은 똑같이 1,500만 원 수술비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하면 진단비는 1,000만 원씩 각각 뭐 61세부터 65세, 66세에서 70세까지 1,000만 원 변동이 없고요.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도 똑같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도 일단은 뭐 700만 원, 근데 66세부터는 확 내려가네요. 300만 원. 그리고 합산해서 1, 2가 있어서 1,000만 원, 이제 합산해서 500만 원. 근데 수술비는 42가지 블루코드 1,500만 원씩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 비교예요. 암, 예전에는 뇌혈유였잖아요. 뇌혈유. 뇌혈관, 허혈성, 유산, 아무래도 그 2,000만 원, 1,000만 원씩 되는데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뇌혈유가 아니고요. 뇌심유예요. 뇌심유. 뇌심.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니고요. 심장질환 진단비, 보장 범위가 넓은 42가지, 그 유사함. 그래서 뇌심유가 각각 1,000만 원씩 가입이 된다. 자, 유병자 보험 335가요. 일단 여기 보시면 335가 있죠. 20년 갱신세는 84,000원이에요. 50%형 무해지형은 11만 원, 납입면제 미 적용은 93,000원. 하지만 A사는 이제 10,000원 더 비싸고요. 이제 납입면제 아닌 것도 12만 원. 근데 납입면제 미 적용은 없다. 자, 비사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어딘지 아시죠? 색깔은 D사예요. 그래서 89,000원. 그래서 보험료도 12만 원. 이제 K사보단 보험료가 비싸다. 그리고 납입면제 미 적용은 없다. 그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추가시 한 112,000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납입 미 적용시 진단비를 더 넣어도 타사보다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험왕 왜 유병자 보험 일반 보험에서 예전에 그 뭐랄까 심장질환에서 일단 뇌혈관을 예전에 뇌출혈만 있다가 뇌졸중 그 다음에 뇌혈관 진단비가 있잖아요. 심장질환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급성심근경색 블루코드 3개, 거기서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협진증을 동반한 질병 블루코드 6개, 그 다음에 심장질환 진단비에요. 42가지 부정맥 심부전증. 근데 여기서도 표준체도도 가입이 됐지만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아무래도 2,000만 원씩 파워풀하게 가입이 되고, 아무래도 60세나 70세까지 이제 7월 달에는 K사가 H사이나 딴 데를 이기고 당당하게 진단비와 수술비가 업계 최고 금액이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월 달에도 그렇지만 8월 달에도 K사의 유병자 보험 정말 확실하게 매우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오바했네요. 이게 잘 팔릴 것 같으니까 8월 달에도 K사 유병자 보험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있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